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대 비즈와 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머리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끈을 뒤로 이렇게 이어서 묶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비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쭉 이어준 다음 끝쪽에 끈을 이용해서 리본을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모양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모양으로 해서 머리 끈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낚싯줄을 넉넉한 길로 준비해 주세요. 머리 그 헤어 밴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좀 더 평소보다 좀 더 넉넉한 길이로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막대 비즈 하나를 낚싯줄에 넣어서 가운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쭉 넣어준 다음 이제 여기서 양쪽 낚싯줄에 하나씩 투명 비즈 하나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모양을 모서리 부분의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 양쪽 낚싯줄에 각각 막대 비즈 하나씩을 넣어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양쪽에 이렇게 모양을 넣기 잡아주기 위해서 투명 비즈 하나씩을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양쪽에 투명 비즈를 하나씩 넣고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 막아주는 막대 이쪽 가로 모양을 하려면 막대 비즈 하나를 넣고 낚싯줄 양쪽을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막대 비즈를 한쪽 낚싯줄에 넣고 반대쪽을 교차시켜서 양쪽 낚싯줄을 쭉 한꺼번에 잡고 당겨주세요. 이렇게 쭉 당겨주면 이렇게 네모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 모양으로 계속 쭉 이어줘도 되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모양을 주기 위해서 이 가로 모양을 막대 두 개를 더 넣어서 이렇게 모양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들어가는 막대 비즈도 똑같이 양쪽 낚싯줄을 교체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연결되는 부위를 이렇게 교차해서 3개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막대 비즈를 넣고 양쪽 낚싯줄을 교차해 주세요. 이렇게 교차해서 모양, 중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서 각각 투명 비즈 하나하나 막대 비즈 하나하나를 넣어서 또 똑같이 네모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각각 낚싯줄에 투명 비즈 하나, 막대 비즈 하나, 투명 비즈 하나 이렇게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투명 하나, 막대 하나, 투명 하나, 이쪽에 넣고 반대쪽 낚싯줄에도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또 모양이 잡힙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막대, 가로막대는
양쪽 다시줄을 교차해서 이렇게 네모 모양을 막는다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줄이 교차가 되면서 또 두 번째 네모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여기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을 서로 교차해서 막대 비율을 교차해서 만들어주고 또 네모 모양을 차례대로 쭉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비즈를 서로 교차시켜준 다음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매듭을 지을 때는 두 개 나싯줄이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요. 한쪽 나싯줄을 이렇게 네모 모양을 돌아가면서 이쪽 돌려서 두 개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한쪽을 돌려서 비즈를 통과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려주면 두 개의 나싯줄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난 나싯줄은 묶어서 매듭 지어주시면 됩니다. 매듭을 지을 때는 일단 한번 묶어주고 두 번째 묶을 때 나싯줄 한 번, 한 바퀴 더, 두 번 돌려서 이렇게 두 번 돌려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당겨서 묶어주신 다음 매듭 부분에 풀리지 않게 본드를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본드는 핀에 묻혀서 살짝 매듭 부분에 발라주세요. 나싯줄은 바로 자르지 말고 옆으로 약간 통과시켜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자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통과시킨 후 잘라주시면 깔끔하게 매듭 부분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양쪽 끝쪽에 끈을 달아서 리본을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끈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길이로 끈을 잘라서 이렇게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끝쪽에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을 때 이렇게 넣어서 잡아주시고 이렇게 돌려주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해준 다음 이쪽으로 넣어서 아래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상태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오케이. 막대 비즈를 이용해서 리본을 끝에, 양쪽 끝에 연결해서 머리 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케이. 원하는 모양대로 배열을 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부분으로 쭉 당겨주세요. 귀여운데. 근데 내 댕겨라는 말 잘 안 쓰는데 갑자기 댕겨. 다시.